안녕하세요.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이근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게 이제 환자분들 중에 모르고 그냥 지내시다가 우연찮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꽤 오랫동안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얘기 들었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척추라는 것이 척추체거든요. 둥근 기둥 형태를 이루고 있는 척추체가 전방으로 전이라는 거는 이제 어긋났다라는 얘기죠. 움직였다. 이동이 돼 있다. 그래서 척추가 전방으로 전이 돼 있다라는 뜻인데 전방은 자기 몸에서 봤을 때 배 쪽이 전방이고 등 쪽이 후방입니다. 옆으로 움직여 있거나 뒤로 움직여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원인이라고 한다면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척추전방전이증이나 대부분이 이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경우고요. 드물게 어떤 선천성으로 원래 척추 기형이나 변형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때 이제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다 그러면 디스크 막이 파열되고 안에 이제 수액만 이제 노출된 경우,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고 협착증이나 척추전방전이증이나 이런 것들은 디스크나 인대나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안 좋아지고 노화 과정이 거치면서 척추가 기둥처럼 이렇게 딱 서 있지를 못하고 불안정성이 생기거든요. 불안정하게 밸런스를 잘 유지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게 불안정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그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고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불안정성을 막아주기 위해서 협착증이 생기는 겁니다. 인대도 두꺼워지고 뼈 같은 것도 이렇게 자라나면서 어떻게든 몸에서 그걸 보상작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협착증도 생기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노화 과정,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긴다고 봅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 이제 생겼을 때 제일 대표적으로 사실 생기는 증상은 협착증입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 종류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제일 커요. 양쪽에 이제 협부성이라고 해서 분리증이 같이 있으면서 생기는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고 그런 분리증이 아닌 상태로 그냥 퇴행성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어요. 그거의 병의 종류에 따라서 협착증이 생기는 증상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척추관이 이제 좁아지는 경우는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척추 협착증 이런 증상들 오래 걷기 힘들고 뭐 5분 걸어가다가 계속 쉬었다 가야 되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많고요. 옆에 이제 신경관 쪽에 이제 협착증인 경우에는 걸어갈 때 다리 쪽이 아파갖고 쉬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증상들을 호소를 합니다. 분리증을 같이 동반한 경우가 있고 분리증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그러면 상당수 7, 80%는 퇴행성 척추 전방전이증들이 많고요. 10%, 20%나 이렇게 적은 수에서는 이제 분리증을 같이 있는 상태에서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리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척추가 갖고 있는 안정성이 상당히 이제 소실된 상태예요. 원래 척추체랑 척추 후방에 있는 구조물이 같은 뼈여야 되는데 두 개가 이제 분리가 돼 있다고 해서 분리증이거든요. 앞으로 굽혔을 때 이게 같이 움직이고 같이 이렇게 뒤로 움직이는 게 같이 가야 되는데 앞으로 구부릴 때 얘는 혼자 따로 놀고 있고 뒤로 움직일 때도 얘는 혼자 따로 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따로 놀고 있으니까 분리증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정성을 원래 갖고 있는 거죠. 분리증을 미리 알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죠. 운동을 안 하시면 10년, 20년 후던 많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꽤 많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요. 분리증이 아닌데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 사람들은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게 의학적으로는 3mm나 4mm나 엑스레이에서 이제 체크를 해봐서 몇 가지 이제 기준에 의해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지만 전이증이 없는 상태로 그냥 협착증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리증이 없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구멍만 뚫어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협착증을 해결이 좀 가능하지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하기는 힘들고요. 분리증이 있는 경우는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데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증상도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단순 척추 전방전이증만 있으면 뇌에서부터 신경이 쭉 연결되어 있는 척추관이라는 제일 큰 거기만 이제 주로 막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분리증이 있는 경우는 구조상 거기가 막히기보다는 옆으로 신경줄이 나오는 신경관만 막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증상도 조금 달리 나오고 다른 시술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도 치료 방법도 타겟도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수술이나 이런 거 생각을 할 때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엑스레이 상에서 아주 나쁘게 보여도 MRI 상에서 뭐 괜찮으신 분들은 운동 뭐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보라는 분들도 꽤 있고요. 협착증이 많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을 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양방향 내시경 이용해 갖고 수술하는 경우도 요즘 덜어 있는데 모든 환자들에서 다 적용하기는 힘들고요. 전이 정도가 많이 심하다거나 협착증 있는 위치가 별로 안 좋은 위치거나 감압술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양쪽이 다 막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서는 내시경이 힘듭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MRI를 촬영한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사하고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협착증을 감압하는 거는 협착증 수술하고 사실 비슷한데 안쪽에 인공뼈를 넣어야 되고요. 인공뼈만 넣었을 때는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뒤에 기기로 고정을 보통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7cm나 8cm나 10cm 이상 길게 절개를 필요로 했다 그러면 요즘은 내시경을 한다 그러면 구멍 3개나 2개 정도만 이제 내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그걸 안 하시더라도 23mm, 26mm 되는 구멍이랑 양쪽에 이제 3cm 이내 정도로 되는 절개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척추전방전이증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이근호입니다. 감사합니다.